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수쌤입니다. 아, 여기가 어디냐면 성수동입니다. 아, 핫하죠, 성수동. 성수동에 뭐가 있냐, 바로 유상통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서울 오늘 유상통에서 공부해서 계리직 필기 합격하신 분들 있죠. 오늘 모의 면접이 있다고 합니다. 모의 면접 브이로그 찍으려고 왔습니다. 여기 성수동에 여기 파타고니아 매장 있는데, 파타고니아 매장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이 건물 12층에 있습니다. 12층. 그러면 건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2층에 딱 내리면 계리지 5위 면접으로 되어 있네요. 오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를 눌러주라고 합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스튜디오 사에서는 이미지 컨설팅. 이미지 컨설팅이 옛날에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모의 면접. 여기도 스튜디오 2. 스튜디오 1. 네, 계시네요. 네, 여러분. 유상통에서 새롭게 이미지 컨설팅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가 원래 고민 선생님 강의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제일 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공개는 못하고,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그럼요. 아, 인터뷰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뵀습니다. 지금 처음 뵀는데, 최현진 선생님인데, 빠밤, 아우, 제 얼굴 들어가면 안 돼. 네, 그러면 간단하게 인터뷰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 이미지 메이킹. 아, 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받아보신 적 있어요? 아, 받아보진 않죠. 제가 경찰학원에 오래 있어서 경찰 수험생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제 제자들이 보니까 옷 입는 거, 네, 그다음 여성분은 맞아요. 메이크업하고 네, 헤어, 네. 그리고 인사하는 것도 배우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 좀 배우나요? 네. 아,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네. 아. 그 복장부터 네네. 해서 인사랑 시선 처리하는 거랑 그다음에 입실에서 착석하고 퇴실하고 또 추가적으로 보이스도 네네. 같이. 아, 보이스까지? 네. 아, 보이스 그러면 보이스를 어떻게 좀 저처럼 하이톤으로 하면 안 되고 좀 저음으로 해야 하나요? 어떤 게 더? 아니요, 저는 본인만의 톤을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네네. 갑자기 목소리를 바꾸고 하면은 네네. 면접 중에 긴장되는 순간에서는 분명히 나의 본연의 목소리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하다가 이렇게 그렇죠. 네, 은연중에라도 나와요.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재료에서 네네. 최대한 그 끌어올려서 소리가 작으신 분들은 좀 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발음이 조금 뭉개지시는 분들은 발음을 또박또박 잘 네. 전달해서 전달력을 높이는 그런 훈련도 같이 하고 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옷은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목소리가 이게 발음이 맞아요. 또 달라가지고 네. 이게 조금 피해 네. 있으신 분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서 맞아요. 지금 다른 친구들도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알고 그 경찰도 있고 일행도 하셨죠? 네, 네. 그러면 경찰, 일행, 소방 다 하셨을 텐데, 이 계리직 이번에 처음 하셨을 때 계리직만의 네. 특징이 있나요? 한번 경험해 보십니까? 아무래도 연령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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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죠. 좀. 네, 네네. 조금 더 높으신 것 같아요. 네네. 다른 직렬에 비해서는. 네. 그렇지만 또 그 연륜과 삶의 구력이 또 있으신 네네. 분들이어서 곧 잘 따라와 주셔서 가지고 네. 네. 오히려 수업하는 조금 수월한 면도 있습니다. 아, 수월한 면도 있습니다. 유상통 지금 여기 처음이신데 네. 유상통 첫인상은 어떠신가요? 왔는데 네. 되게 깜짝 놀란 게요. 네. 올 때부터 네네. 그 이사님이랑 네, 다른 직원분들께서 되게 네. 세심하게 챙겨주셔가지고 아, 네. 되게 세심하시다라고 막연하게 네네.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네. 깔끔하고 네. 또 체계도 되게 잘 잡혀있는 학원인 네. 것 같고 네. 또 무엇보다 수강생분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학원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이렇게 유상통 첫 인상에 꽤 좋다고 하면 네, 좋다고 하실 수밖에 없는 처음이니까 진심이세요. 네. 근데 사진보다 더 이쁘신 것 같아요. 사진 다시 사진을 찍으셔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보시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서 꼭 합격하셔서 지금 불합격하신 분은 내년에 꼭 오셔가지고 이미지 메이킹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유상통이 힘써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이 많이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노하우 다 알려주신다니까 네. 여러분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합격.
필기 합격만 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한번 더 봬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미지 선생님 인터뷰했고, 아, 또 우리 면접의 가장 인기스타 면쌤. 면쌤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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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유명한 면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만나서. 아,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 제가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 저도. 네. 소문 많이 들었는데 합격생이 너무 극찬해가지고 한번 만나 뵙고 싶긴 하는데. 감사합니다. 기회가 1년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가지고 오늘 이제 직원분들이 노력해가지고 드디어 인터뷰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면쌤하고 그럼 간단하게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제가 소문 듣기로는 그 계리직 면접 가장 오래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네, 벌써 꽤 됐더라고요. 네. 네. 그럼 한 몇 년째 지금? 제가 셀 수가 없는데 아주 5년 가까이 된 것 같기도 5년 합니다. 네. 그 유상통 처음 면접할 때부터 하셨어요. 네. 아, 그렇군요. 야, 합격자들한테 반응이 너무 좋은데. 네. 어떻게 주력으로 뭘 면접할 때 봐야 하는지. 아, 면접할 때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건 사실 저분을 들고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가장 집중해서 네네. 보거든요. 어떻게 좋은 선호되는 좀 이미지신지 아니면 좀 화가 나 있는 이미지신지 그런 걸 보고 그 이미지에 맞춰서 어떤 질문이 나올 거다, 네. 어떤 답변을 대비하셔라 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안내해 드리는 것 같아요. 네. 필기를 어렵게 붙었는데 면접 이제 할 때 보면 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지쳐하는데 네. 스트레스 해소 어떻게 하는지. 사실 면접이 정말 필기를 한 번 더 보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네. 면접이 힘들다고 많이들 네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런 말 하면은 너무 면접 강사 같지만 이 기간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그냥 계속 웃는 연습을 하면서 아, 웃을 일을 만드는 것. 그게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 네.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합격한 수험생들 들어보니까 웃는 게 제일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웃지 않으면 저도 이제 난감해요. 많이 웃어야 좋은 네.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웃는 연습이 잘 안 돼서 무조건 웃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저처럼 약간 센 얼굴도 그냥 웃으면 괜찮나요? 너무 인자해 보이시는데요? 네, 이렇게 웃으시면 누구든지 네네. 합격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사투리. 아, 저는 제발 사투리를 그냥 쓰세요라고 좀 사정을 해요. 아. 일부러 고치시려고 이제 안 쓰시려고 하시다 보면 로봇 같아지시기 때문에 사투리를 많이 쓰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서울말 처음 하는 짓 하면 네, 맞아요. 정우야 안녕 뭐 이렇게 하는 거 네, 맞아요. 네. 오히려 AI처럼 돼버리기 네네네. 때문에 제발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면접할 때 유의할 점. 유의할 점은 아까 너무 말씀 잘 해주셨는데 끝까지 미소 잃지 않는 게 네네. 지금은 제일 중요하고 이 면접이란 자리가 내가 계리직으로서 적합한 사람이다를 드러내는 네, 자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자꾸 그거를 잊고 좀 계리직에 안 맞는 저는 고객 응대가 힘들어요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만 피하고 좀 둥글둥글 잘 지낼 것 같은 이미지만 보여주시면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떨려요. 네. 우왕청심원 약 먹어도 되나요? 저는 이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네. 싶었는데 제발 모임 면접 오기 전에 네. 드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도 아침에 사실 어떤 분이 네. 약을 드시고 오셔서 머리가 하얘지고 꾸벅꾸벅 졸고 이러셨거든요. 아, 그래요? 부작용이 좀 크고 실제로 학생분들 중에도 아무 답을 못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모임 면접 때 안 드셨으면 네. 면접 날 드시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임상 테스트 하고? 네. 임상 테스트가 너무 중요해. 아니면 가서 준비한 거 하나도 말씀 못 하고 나오시기 네네. 때문에 꼭 테스트를 하시거나 용량을 줄이거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너무 긴장하는 사람이 먹고 긴장을 좀 푸는 건 나쁘지 않겠네요? 네, 막 너무 긴장해서 덜덜덜 떨리고 말도 못하고 이런 분들은 드시는 게 좋은데 네. 사실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어야 면접관도 아, 제가 긴장했구나라고 느끼기 네. 때문에 이런 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좀 긴장을 즐기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군요. 싶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면접 준비할 거. 제일 진짜 중요한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게 네. 많지만 네. 일단 좋은 인상, 웃는 인상, 좋은 인상이 막 예쁘고 잘생기고 네네.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웃으면서 고객 응대할 것 같은 그 인상이 네. 좋으면 저도 채점을 할 때도 아, 인상이 좋으면 답변이 좀 별로여도 자꾸 좋은 쪽에 점수를 주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연습하시는 그리고 답변 우왕좌왕 길지 않게 하셔라. 아,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상통 인상 어땠나요? 저는 여기를 이 기간이 되면 네. 제 본업을 미리 정리하고 꼭
오고 싶은 곳이에요. 아. 제가 수많은 업체들하고도 일을 네네. 해봤지만 정말 모든 직원분들이 따뜻하시고 학생분들이 정말 하나하나 다 적어가는 모습을 보시면 아, 내가 이러려고 강사했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할 정도로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고 해주시는 서비스도 너무 많아서 네. 이것만 소화하셔도 정말 넘치도록 준비하시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저는 매일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네. 그럼 유상통 면접 서비스만 해도 충분 수준이 아니라 넘친다고 저는 넘친다. 생각해요. 네, 다른 거 그래서 저한테는 개별 수업이 들어와도 네. 일단 유상통 해보고 말씀하셔라라고 네. 늘 말씀드려요. 이게 아. 완벽하기 때문에 유상통만 따라가셔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직 합격은 유상통입니다. 면접도 유상통. 네. 아, 면쌤이 여러분 증명하셨습니다. 네. 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내년에 또 만나뵐 수 있으면 네. 좋겠네요.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년에도 인터뷰 가능한가요? 네. 내년에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터뷰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전조사서는 여기 사무실이 아니고 A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A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역시 새 건물이라 이렇게 공원도 잘 꾸며져 있네요. 이건 2층입니다, 2층. 네, 안녕하세요. 네, 직원분들이 이렇게 있네요. 유상통. 원래 여기 이제 회의 공간. 맞죠? 회의 공간. 그리고 두 개. 두 개 이렇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대구에서 왔어요. 아, 대구. KTX 타고 오셨어요? 네. 네, 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초시생? 아니면 재시생? 삼수생? 삼수생. 삼수생.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삼수. 힘들게 됐는데 꼭 합격하셔야죠. 꼭 합격할 수 있다. 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저도 대구에서. 대구? 여기 대구 팀인가요? 네, 지금 이렇게 세 명만. 아, 세 분만? 아, 그러면 제시, 초시, 삼수. 아, 박수, 박수.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때 합격하니까 누가 제일 좋아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어요. 아, 본인이. 본인이. 아, 좋아요. 본인이 제일 좋아. 네. 그렇죠. 원래 다 본인이 좋습니다. 우리 누님, 아, 하기 싫어하는 표정이 가득했는데. 우리 언니도 삼수? 저는 초시생이요. 초시생! 박수 안 돼요, 초시생은. 아, 이번에 초시니까 한 번에 끝내셔야죠. 네. 아, 끝내신다고 합니다. 세 분의 대구분, 두 분은 과연 어디신가? 아, 궁금하네요.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 부산입니다. 부산! 아, 부산! 부산분. 그러면 공부 몇 번 만에 붙으셨어요? 삼수! 여기, 아, 박수 주세요! 어디 합격한 때 제일 좋아했던 사람은? 신랑입니다. 신랑! 오, 좋아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나봐요? 15년 됐습니다. 어? 어? 똑같은데 아직도. 아, 그렇군요. 이런 네. 경우도 있습니다. 아, 뭐, 저 같진 않아요. 아, 15년. 저하고 똑같네요. 아, 아우, 아우. 우리 언니도 내가 볼 때는 부산일 것 같아. 맞아. 맞죠? 부산. 대구 3명, 부산 2명. 부산이세요? 네. 아니, 아, 맞아요. 고향을 부정하세요. 고향을 왜 부정하세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매수. 초시. 아, 여기는 초시 둘, 삼수 셋이네요. 오. 그러면 스터디는 어떻게 짜셨어요? 스터디 어떻게 짰어? 아, 내가 한국말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아, 이게, 어우, 팀 분위기가 좋습니다. 경상도 분들이라, 또 어디에서 만나세요, 보통? 스터디 할 때는? 시내 쪽에서 만났어요. 대구에서? 네. 부산 분들이 그럼 대구까지 오세요? 아니요, 저 다른 조예요. 어? 다른 조예요. 다른 조야? 아, 다른 조가. 아, 그렇지. 어쩐지. 그냥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네. 모의 테스트만 하시는 거군요. 저희 조 두 분은 저쪽 방에 계시고. 아, 그렇군요. 찢었군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전 모의 해야 하니까 요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또 부산에서 오신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인터뷰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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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 하셨다는데 네. 아 처음부터 유상통으로 공부하셨어요? 아 처음에는 애땡땡 애땡땡? 아 공무원 그쪽 애땡땡? 애땡땡 하다가 애땡땡 하다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컴퓨터 일반을 찾아봤어요. 네, 컴퓨터 일반 찾아봤어요. OSR 철계층이라고 있는데 유수 쌤의 강의 10분짜리 강의를 네네. 들었는데 완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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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결제하고 유상통이랑 작년에 유상통하고 두 달
두 달 공부하고 필기 합격했었습니다. 아, 작년에 필기 합격하고 면탈하고 올해 다시 오세요. 아, 네. 근데 한 번 필기 붙으신 분들 계속 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부하는 방법을 아니까. 오, 대단하시네요. 유상통 선택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도끼쌤 맞는 거. 는 당연하고요. 아, 나 지금 눈물 날려고. 아까 저보고 7년생이라 가지고 지금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네. 그거. 공부할 때 혼자 갇혀있다는 느낌이 많은데, 유상통 선생님들이 되게 위로를 많이 해주셔서, 네,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 올해 공부할 때 가장 효자 과목이 됐던 건 뭐죠? 효자 과목 우편이요. 우편. 네, 그냥 외우면 돼요. 작년은? 예금 우편 그때 우편이고. 우편이고. 네. 아, 우편에 도움이 많이 됐군요. 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패스 고민하고 있는 수험생들한테 한마디. 유상통 왜 선택해야 하나? 유상통 그냥 하세요. 그냥 하면 됩니까? 유상통? 네, 유상통이면 됩니다. 그럼 대리직 하려면 유상통을 해야 한다? 당연하죠. 아, 여러분 두 번 필기에 합격하신 분이 말했습니다. 대리직은? 유상통. 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 이렇게 면접 특강까지 오셨잖아요, 여러분. 아, 그러니까 믿고 유상통 선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꼭 합격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우하우. 아, 우리 한 번 해야지. 요새 하우하우를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치겠어요. 하우. 하나, 둘, 셋. 하우. 다시 해야 되나? 언니, 두 번. 하나, 둘, 셋. 하우. 네, 이제 사전조사 다 쓰고 이제 본관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본관에 수험생들 이렇게 가고 있죠. 얼굴 이렇게 가려요? 이렇게 할 테니까. 얼굴 이렇게 가려? 오케이, 여기 엘리베이터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꼭 합격하실 거죠? 네! 얼굴 가리고, 예! 한번 하세요. 얼굴 가리고. 화이팅! 우리 같이 하나, 둘, 셋. 화이팅! 아이고, 좋습니다. 우리 언니 무조건 붙어야 돼요. 신다 했잖아요. 모자이크 모르겠어. 내가 편집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언니 빨리 타야 돼. 빨리 타야 돼. 저도 수험생들 이제 보내드리고, 이제 퇴근해야겠네요. 그러면 유상통 캐릭터 모인 면접 브이로그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